시즌 1 오늘의 마지막 8강 진출차는 유일한 프로토스 선수인 김준호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때요? 승리하고 나시니까 막힌 코가 뻥 뚫리시나요? 아, 그거요? 아, 졸려가지고 정신 차리려고. 아, 졸려서 네. 코가 막혀서가 아니라 네, 코는 멀쩡해. 코는 멀쩡해. 아, 그렇군요. 어때요? 소감이 어떠세요? 네, 오늘 오기 전에 좀 컨디션이 별로여가지고 많이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게임이 다 잘 풀려가지고 되게 좋아요. 오늘 경기는 전체적으로 김준호 선수의 별명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경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1세트에서도 백동준 선수가 추적자를 돌린 사이에 아주 과감하게 앞점유를 타시더라고요. 점춘호 선수는 어때요? 그 각이 보이나요? 일단 그때 상황이 딱 상대가 추적자를 돌릴 것 같았고 그리고 정면을 좀 세게 찌르면서 모선행으로 막으면 되겠다 싶었어요. 왜냐면 동준이가 약간 추적자 돌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딱 돌릴 것 같았어요. 아, 백동준 선수의 스타일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군요. 네, 제가 프로리그 때 한번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3세트에서 사실 전진관문이 막히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도 모선액을 네. 잡아내면서 상황을 역전시키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리그에서 네. 비슷한 네. 상황이 나왔잖아요. 기억나시죠? 언제요? 강초원 선수하고 아, 네네. 데드윙에서 네. 아, 데드윙에서요?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비슷한 경기가 나서 아 혹시 그 경기를 떠올리시고 이렇게 경기를 역전을 시키시나 했거든요. 아 그런 건 모르겠고 일단 그 빌드는 제가 연습 때 제일 많이 쓰는 빌드라 되게 숙련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서치를 당한다고 해서 진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연습 때 됐던 것처럼 된 것 같아요. 김준호 선수는 가장 강한 프로토스 선수라는 명단에는 항상 올라가 있는데 사실 개인리그 우승까지는 아직 없잖아요, 타이틀이. 우승에 가장 가까웠던 성적이 바로 작년 캐스파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거였는데 네. 오늘 그래서 캐스파컵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각오가. 각오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항상 문턱에서 아쉽게 무너졌는데 이번에는 좀 더 단단하게, 견고하게 노력해가지고 우승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에서도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준호 선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8강 진출자 김준호 선수까지 만나봤습니다. 중계진 나와주세요. 네, 김준호 선수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 정명훈 선수가 3대2로 주종욱 선수를 그리고 박영호 선수가 황강호 선수를 3대1로 이승현 선수가 3대2로 하재상 선수를 그리고 조중혁 선수가 김대현 선수를 김대엽 선수를 3대1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네. 김민철 선수가 3대2로 원희석 선수를 김준우 선수가 3대1로 백동준 선수를 잡으면서 8강에 올라갔습니다. 정말 진짜 눈에 띄게 괴로워하던 원희석 선수의 모습이 눈에 네. 아직도 선하네요. 네. 아 무조건 물론 김민철 선수가 굉장히 잘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원희석 선수가 괴로워하는 것은 본인의 실수가 더 컸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네. 예, 조중혁 선수랑 김준호 선수는 오늘 테마가 똑같습니다. 진짜 패기 예. 예, 절대 한번 싸우면은 그 상황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물러서지 않고 예, 싸워서 이긴 다음에 예, 그 이긴 것을 바탕으로 승리로 바꾸는 아, 이런 식의 멋진 공격적인 모습이 예, 보였었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시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아, 재밌어 하셨을 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3대1 경기가 두 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도 오늘은 고인규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3대2 연속해서 나왔으면 지금쯤은 아마 의식이 날아갔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혼미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예, 김준호와 백동준을 합쳐서 김동준이라고 얘기하는 상황과 예, 똑같은 상황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와중에 또 PGR에서는 저를 김민철 캐스터라고 하는 분도 또 변함없이 계셨고요.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진표가 서서히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내일 경기죠. 이병렬 선수와 김명식 선수와의 경기가 있고 조성준 선수와 한지원 선수의 경기가 있은 이후에 이제 8강전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정명훈, 박영호, 그리고 이승현, 조중혁, 그리고 김민철 선수와 김준호 선수 그리고 가장 먼저 경기 펼쳐지는 경기에서 따라오는 선수들끼리 경기를 대진을 완성짓게 되는데 일단은 8강 대진 완성 지어진 경기만 봐도 네. 기대감은 증폭이 됩니다. 조중혁 선수가 아까 인터뷰 끝날 때쯤 그런 얘기했잖아요. 이승현 때려잡겠다. 네. 예, 과연 그 말이 호기가 아닐지 예.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내일 경기도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이 있으시기 바라고요. 내일도 또 현장과 온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이 있으시고 또 현장에 오시면은 행운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중계방송 수고하셨어요.
네, 내일 뵙죠. 네,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이승원 그리고 고인규 진행 캐스터 김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